금속 원소의 불꽃쇼.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분무기, 염화칼륨, 염화스트론튬, 염화구리, 염화나트륨, 메탄올, 스포이트, 샬레, 가스 점화기. 먼저 분무기에 물과 알코올이 1:1로 섞여 있는 용액에 네 가지 화합물인 염화칼륨, 염화스트론튬, 염화구리, 염화나트륨을 1g씩 녹여 준비합니다. 이때 각 화합물은 미리 물에 녹인 후 알코올이 들어있는 분무기 속에 넣습니다. 책상 위에 물을 듬뿍 적신 하얀 수건을 깔고 샬레를 그 위에 넣습니다. 샬레에 알코올을 5ml씩 넣습니다. 가스 점화기를 이용하여 샬레에 불을 붙입니다. 준비한 용액을 샬레 위로 뿌리면서 불꽃색을 확인합니다. 먼저 염화칼륨 수용액을 뿌려보겠습니다.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염화스트론튬 수용액을 뿌려보겠습니다.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염화구리 수용액을 뿌려보겠습니다. 청록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뿌려보겠습니다. 이처럼 불꽃색을 통해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.